네, 7.5 섹션입니다. Comparing many means with an over.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 over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그런 용어입니다. An over가 무엇인지 밑에 그림을 하나 좀 그려놨습니다. 어떤 모집합이 있어요. Population이 있고 이 엘리먼트 수는 1000개입니다. 네, 그 중에서 샘플을 3개를 뽑았습니다. S1, S2, S3예요. 예, 얘는 30개, 얘는 40개, 20개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을 뽑았습니다. 샘플을 뽑게 되면 이 샘플들도 평균이 있겠죠? 샘플 민 S1의 샘플 민, S2의 샘플 민, S3의 샘플 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민의 민도 있겠죠? 얘네들을 또다시 평균한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mean of sample means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은 population mean하고 같아지죠. 그죠? 그 점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될 점. 만약에 population의 variance가 이렇게 돼 있다. 베리언스가 거리가 여기서 여기만큼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샘플을 뽑아서 샘플 평균들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게 되면 걔네들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차이점 뭐가 있나요? 이렇게 폭이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좁은 폭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좀 더 폭이 좁아진 느낌이 드나요? 아마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좁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퓰레이션이니까 얘도 이렇게 바꿔주고 얘와 얘는 지우고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의 베리언스가 요 정도 거리가 있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이 파퓰레이션으로부터 무작위로 랜덤하게 샘플을 구해서 샘플들 평균들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폭이 좁은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진다는 건 여러분 이전에 이미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S1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S2는 여기 있다. S3는 여기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 하는 것보다는 요 정도 하는 게 더 적절하겠네. 요렇게 있더라. 그러면 얘들은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그룹. 같은 population에서부터 만들어진 샘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얘는 아마도 다른 population으로부터 도출된 샘플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ANOVA입니다. 그래서 ANOVA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떤 걸 보느냐니까 첫째는 이렇게 각각의 샘플들의 평균들, 이 평균들이 얼마나 베리언스가 얼마나 되는지 이 평균들 간의 베리언스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얘와 얘가 다 같은 파퓰레이션으로 왔다 그러면은 얘네들 내부, 그리고 30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면 30개 내부의 베리언스, 얘 내부의 베리언스, 얘의 베리언스, 얘들도 서로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죠? 샘플 내부의 베리언스, 평균들 간의 베리언스와 샘플들 내부의 베리언스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 얘네들이 같은 데서 왔겠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만 다른 그룹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 40개가 구성하고 있는 베리언스 40개 내부의 베리언스와 20개 내부의 베리언스 얘는 둘은 비슷하겠지만 얘는 완전히 다른 베리언스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얘는 다른 데서 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샘플 평균들 간의 베리언스, 그리고 샘플들 각각의 자체적인 베리언스,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추출한 샘플들이 하나의 파퓰레이션에서 왔는지, 혹은 그 중에서 다른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온 게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ANOVA입니다. 그래서 Analysis of Variance예요. Variance를 Analysis 하는 겁니다. Variance는 두 가지가 있죠. 샘플들 평균들 간의 베리언스. 자, 예를 들어서 요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 있는데 그림이 조금 네, 됐습니다. 자, A 그룹에는 이렇게 네 개의 엘리먼트가 있고 B는 다섯 개, 그리고 C는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샘플을 뽑았는데 얘와 얘들이 같은 그룹에서 왔겠는지 아니면은 다른 파퓰레이션에서 온 애가 여기 끼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보는 방식이 간단하게 먼저 각각의 평균을 구합니다. sum 해서 얘의 평균도 구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n이 지금 4죠? 4로 하고 그리고 얘의 평균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숫자만 좀 바꿔주면 되겠네. 그리고 얘의 평균, 얘는 6이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평균은 이렇게 되고 평균되죠. 이 세 개의 평균도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얘네들 배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죠. 뭐 어쨌거나 뭐 배리언스를 구할 수 있겠지. 세 가지. 이것을 뭐 샘플 1, S1이라고 합시다. S1이고 S2 그리고 얘는 S3. 세 개의 그룹이 있고 얘네들의 배리언스 평균을 통해서 배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이 SSG입니다. 이해되시죠? SSG는 샘플 평균들 간의 배리언스. 그리고 MSG라고 하는 용어도 있어요. mean, M은 mean입니다. M은 mean이고 G는 그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룹들 간의 variance가 SSG고 그것을 mean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숫자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K값은 K가 3이 돼요. K equal 3이 되고 N은 몇 개죠? N은 4, 3, 12. N은 equal 12가 되죠. 그죠? 이것을 K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K-1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SSG 나누기 K-1 요게 MSG예요. 간단하죠? 이런 녀석은 좀 옮겨 놓겠습니다. 되고 그리고 MSE도 마찬가지입니다. SSE는 뭐냐니까 요거는 에러예요. 에러. 이는 에러. 에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다 얘기를 하면은 S1 그 자체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만들어지죠. 그죠? S1이라는 그룹 자체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SSD라고 표현할까요? 1.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구해질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구해지죠. 그죠? SSD. SSD2가 되고 얘는 SSD3가 되겠네요. SSD3. 그래서 각각의 어떤 샘플들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SSE입니다. 그죠? 이런 수치를 이용해서 이걸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MSE는 이것을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mean이에요. mean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K-1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SSE를 뭘로 나눠주냐니까 N-K로 나눠주는 겁니다. N-K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됐네. 그러면은 이 M-K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M-K. 대충 그림이 나오시나요? 그래서 N, 지금 같은 경우는 N은 10이고 K는 3이니까 M-K는 9가 되겠죠. SSE를 구한 다음에 9로 나눠주는 것이 MSE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SST라고 있는 것은 이거 토탈이에요. T는 토탈입니다. 토탈은 토탈 배리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체 얘의 이만큼 이 전체 그룹의 배리언스입니다. 그래서 SST는 결과적으로 얘와 얘를 합친 값이 돼요. 전체의 배리언스는 부분의 배리언스. 그죠? 얘는 종 칼럼 배리언스죠. 칼럼 배리언스가 되고 그게 SSE가 돼요. 그죠? 그리고 얘는 SSG는 뭐죠? 얘는 로우 배리언스죠. 로우. 그렇죠. 로우 배리언스인데 이때 로우라고 하는 것은 요걸 말해. 요거의 배리언스고 칼럼 SSE는 요것의 배리언스요. 그리고 얘의 배리언스, 얘의 배리언스. 이 세 가지 배리언스로부터 구성되는 것이 SSE입니다. 그리고 토탈은 얘와 얘를 합친 겁니다. 토탈은 이걸 SSE 더하기 SSG. 논리적으로 그렇죠. 전체 배리언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F라고 하는 값은 MSE분의 MSG 혹은 MSG분의 MSE가 됩니다. 그래서 F 자체의 값이 구성돼요. 통상 이제 MSG분의 MSE를 많이 쓰고 책에 따라서는 MSE분의 MSG를 쓰는 책도 간혹 있긴 해요. 기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F값이 만들어집니다. 이 F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Z스코어나 T스코어 이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요 세 그룹이 하나의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여러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온 애들인지 출신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기법이 바로 ANOVA입니다.